안녕하세요. 오늘은 배추 우거지 반찬을 준비했어요. 군동매가 안 나게 또 만나게 준비해 볼게요. 김치를 먹다 보면 보통 우거지가 많이 껴요. 특히 이런 김장배추, 배추김치는 버리기가 너무나 아까워요. 이 속은 여기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여기 위에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우거지가 끼어서 군동내가 나거든요. 이 군동내가 나지 않고 맛있게 다시 또 반찬으로 만들어 볼게요. 자, 먼저 이걸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. 자, 이렇게 고춧가루가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씻어버리세요. 그리고 미리 이렇게 물을 좀 끓여놨거든요. 이 끓는 물에다가 이 얘를 한번 푹 데쳐줘요. 그러면 군동내가 좀 빠지거든요. 팔팔 끓여야 돼요. 예, 뜨거운 물에 이렇게 데쳐내면은 이 속에 있는 군동내가 빠지고 다시 양념을 하면 좀 맛있는 반찬이 또 이렇게 새로 또 만들어져요. 자, 이렇게 한번 야무지게 푸르르 끓으면 얘를 한번 이제 물을 버려야 돼요.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한 번만 헹궈주세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자, 먹기 좋은 크기로. 그래도 얘 요리는 좀 이렇게 길쭉길쭉하니 거칠거칠해야 맛있어요. 자, 머리 좀 떼내고. 여기는 그래도 세 번 정도 갈라주고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에 된장을 한 수저. 된장 한 수저 넣어주고요. 그리고 자, 얘는 국물멸치거든요. 국물멸치 40g. 얘를 그냥 넣지 마시고 전자레인지에 한 번은 꼭 돌려서 넣으세요. 그래야 비린내도 덜 나고 고소하니 맛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주물주물해서 뜨물을 한 500ml 정도 넣고요. 이렇게 해서 지져주는 거예요. 이제. 그래서 위에 우거지가 낀 이 반찬이 멸치가 들어가고 뜨물이 들어가주면 맛있는 반찬으로 또 먹을 수가 있거든요. 요새는 무엇이든지 비싸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저 이렇게 꼬이 방법으로 해 드셔보세요. 자, 이제 끓고 있는 사이에 이제 우리들은 부재료를 좀 썰어야 돼요. 다만의 양파 절반 넣고 여기에 청양고추를 꼭 넣으셔요. 큼직큼직하니 그냥 이렇게 숭숭 썰어 넣고 대파 대파도 잘게 썰지 마시고 이렇게 큼직큼직하니 좀 썰어 넣고 자, 준비는 다 됐어요. 자,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다진 마늘 한 수저도 넣어주고 참기름은 여기에다 저는 두 수저를 넣을 거예요. 참기름이 들어가주면 이게 이거 이 배추가 빨리 좀 무르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처음에는 센 불로 했다가 막 끓고 나면은 중불로 해서 한 20분 동안 이렇게 자글자글 빼보세요. 얘는 간을 안 봐도 맛있는 반찬이에요. 자, 그 마무리로 대파를 넣고 이제 대파만 숨이 죽으면 다 된 반찬이에요. 이게 의외로 정말 밥을 많이 먹게 되는 반찬입니다. 자, 대파는 살짝 설컹설컹하니 아삭아삭하니 드셔주시면 또 맛있죠. 우거지 낀 배추김치. 자,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반찬으로 오늘도 우거지를 되살려놨어요. 함께 만들어 드셔서 건강하시고 또 오늘 저녁 행복한 저녁 드세요. 감사합니다.